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입니다. 지난 7월 14일 국회도서관은 사법 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통번역이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도서관장 이명호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사법 통번역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인권 신장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이 사법 절차에서 잘못된 통번역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사법, 통번역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 각국의 통번역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제1세션은 국회도서관 권수진 법률자료조사관의 외국인의 인권과 사법 절차에서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이어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참석한 통번역 전문가들이 자국의 사법통역 제도와 관련된 실제 운영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발표 이후의 종합토론 시간에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받은 질문을 각국 통번역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받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